준이야. 준이야. 왜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여기 이대로 있으면 우리 죽겠지? 번개탄을 피워도 안 되고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안 되고 먹을 매도 안 되더니 우리 얼어 죽을 팔자였나 보다. 그저 졸린다. 그래, 자라. 우리 조금 있다가 만나자.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예? 저기요. 여보세요. 어머, 깨셨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분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하셨다고요. 근데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산에서 왜... 선생님 모셔올게요. 준이야. 준이야. 조금 있다가 선생님 뭐 어디 갔지? 맛있네.
새참 잘 먹어! 고맙습니다. 벌써 3개월째인가? 네. 부부가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차분하고 성실한 게 나는 딱 마음에 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같이 일하자고. 알겠지? 어? 저거 먹고? 애들이 있었는갑네? 아, 예. 그럼 애들은? 저희가 형편이라서 포천에 있는 형님 댁에 맡겨놨어요. 아, 그랬구나. 아니, 나는 애들 이야기가 통 없길래 부부뿐인가 했더만은. 아이고야, 딸내미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서 억수로 예쁘네. 많이 보고 싶지? 예. 왜 또? 오늘이 엄마 제사인 건 알고 있긴 한가? 망할 놈. 진짜 어디 가서 죽은 건 아니겠지? 아니라니까. 죽었으면 연락이 와도 벌써 왔지.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 아, 내가 진짜 애들이 불쌍해서 그러지. 애들이. 고맙죠. 선배, 신고가 들어왔는데 세미골 계곡 밑에서 찌그러진 차량이 발견됐답니다. 차량이? 예. 인명피해는? 차 안에선 딱히 발견된 게 없었고요. 그 주변에서 유골이. 유골이? 그럼 시일이 꽤 지났다는 말이잖아. 예. 자세한 건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장 조사팀 말로는 유골 형태로 봐서 여자인 것 같답니다. 아
엄마 딸들 여기서 뭐 해? 엄마. 엄마. 아! 준이야, 왜? 안 좋은 꿈이라도 꿨나? 애들을 봤다. 우리 소라랑 진주. 근데 이마에서 피가 막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준이야, 정신 차리라. 안 되겠다. 우리 어세들한테 가보자. 빨리 가자. 빨리 일어나라. 어세들한테 가봐야지. 정신 차려라, 정준이. 우리 애들 보고 싶다. 우리 원망하는 거다. 지들만 보내놓고 엄마 아빠는 왜 안 오냐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원망하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일하러 나가나 보네. 예. 참 대견타. 젊은 사람들이 총구석에 들어와서 군말 하나 없이 어찌 그리 일을 잘하노. 뭘요. 근데 어디 가세요? 시내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예, 다녀오세요. 그래요. 수고해요. 무슨 저기 가서 마셔도 되는데. 급한 일도 없으시다면서요. 커피 한잔 하고 가이소. 내가 괜히 바쁜 사람 귀찮게 하네. 에이, 바쁘기는요 뭘. 그래, 준범이는 직장생활 잘 다니고 있지? 응, 저번 달에는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을 20만 원이나 보냈더라. 20만 원이야? 와, 아이고야. 숙모 걱정 들었네요. 그러게. 예, 영촌 지구대입니다. 예. 아, 예,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준범이는 언제 한번 온답니까? 어? 아, 지금은 정신없고 추석 좀 돼야. 왜 그러세요, 숙모? 어? 아니, 내가 아는 얼굴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야, 이 자식아. 그래놓고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았어? 그랬으면 너도 죽었어야지. 둘 다 죽었어야지.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고도 부모야? 어!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회사 공범에 손을 대? 정 팀장, 그런 사람이었어? 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거 완전 똥배짱이구만. 지금 봐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 회사 분위기 어떤지 안 보여? 공금 손실액은 매달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팀장에서 경사원으로 강등 조치됐으니까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하고, 알았어요? 다녀오셨어요? 어. 엄마, 얼굴이. 회사에서 문에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지. 우리 보고는 조심하라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아, 우리 딸내미 다리 좀 빼고 누워보자. 엄마, 내가 밥 해놨어. 상 차릴 테니까 누워있어. 엄마. 엄마 괜찮다. 아까부터 엄마 머리가 좀 아파서 그런다. 잠깐만. 지금까지 죽을 힘으로 살자. 그 힘으로라면 뭔들 못할까. 그래서 앙담을 곧뱉었는데 이제 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내 결정은 안 변한다. 준이야, 제발 좀.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애들하고 같이 죽잖아. 죽자는 소리를 안 하고. 죽는 건 뭐? 우리한테 남은 방법은 뭔데? 뭐, 어떻게든 해보자.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다. 뭐, 그따위 말을 하면 그만 해라. 이제 더는 안 한다. 준이야. 싫다.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껏 고생시킨 것도 미안한데 부모가 지들 버리고 자살했다 멍에까지 지우란 말인가. 싫다. 같이 갈 기다. 내 자식 천덕꾸러기 안 만든다고.
아들이. 소라야, 잠깐만, 소라, 잠깐만. 길을 쓰다 보면 이 질기고 제 많은 목숨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식 새끼들 죽여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식 인생이 부모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같이 죽자고 했다가 결국 죽고 싶었던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살아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만 죽었네요. 그죠? 우리 애들은 찾으셨어요? 예, 죽은 지 10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설아는 지금쯤 예쁜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돼 있을 테고 진주는 5학년이 됐겠죠? 언니 예쁘다! 둘 다 얼굴엔 여드름이 조금씩 나고 좋아하는 남학생도 생겼을 테고요. 사랑했던 우리 두 딸, 그 아이들의 인생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자, 찍는다. 보천 경찰서는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약 2년간 전국을 떠돌며 생활해온 김수용과 정준희를 구속했다. 가족 동반 자살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많이 발생하는 특이한 자살 형태로 2006년 33건, 2011년 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판단, 그 생명권을 빼앗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